안녕하세요 여러분, 박대리입니다. 오늘은 새틴 알파카 뭐예요? 한볼로 만드는 이 머플러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필요한 준비물은 새틴 알파카 뭐예요? 한 볼 다 쓰시면 요 크기의 머플러 만드실 수 있고요. 샘플 사이즈는 폭 15cm, 길이는 170cm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대바늘은 5mm, 저렴이 줄바늘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돗바늘, 가위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머플러는 한 겹으로 5mm 바늘에 30코를 잡고 안뜨기 한 줄, 겉뜨기 한 줄만 반복하면 되는 간단한 머플러고요. 저는 빠르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코스를 조금만 잡고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샘플이랑 똑같이 뜨실 분들은 30코 잡아주시면 되고요. 폭이랑 길이는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세요. 코스, 단수 모두 짝수, 홀수 상관없이 원하시는 대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지금 코 잡아서 가지고 와주시면 되는데요. 코 잡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오른쪽 위에 카드 영상 들어가시면요. 코 잡는 방법이 자세하고 천천히 설명드려져 있는 영상이 나와요. 보시면서 연습 충분히 해주시고요. 겉뜨기 안뜨기 모르시는 분들도 영상 같이 걸어드렸으니까 보시면서 연습해서 와주셔야 합니다. 이 머플러에 사용되는 모헤어 실이 완전 초보자분들이 바로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겉뜨기 안뜨기를 조금씩이라도 연습해가지고 오시면 훨씬 수월하게 떠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은 전부 안뜨기 합니다. 자, 꼬리실이 아니라 실뭉치랑 연결된 긴 실 사용해서 뜨시면 되고요. 첫 번째 코부터 안뜨기. 자, 안뜨기 하실 때는 실을 바늘과 바늘 사이로 먼저 보냈다가 감아서 떠주시면 되죠. 첫 번째 코 뜨고 나서는 꼬리실 풀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잡아당겨서 정리해주시고 뜨는 실도 한번 잡아당겨주세요. 이어서 두 번째 코도 안뜨기. 모든 코를 다 안뜨기로 떠주는 단입니다. 지금 굵은 바늘에 굉장히 가느다란 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뜨시면서 굉장히 헐렁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끝까지 안뜨기로 쭉 떠주시고요. 코수 상관없이 방법 똑같아요. 전부 안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다 뜨셨으면 이제 다음 단 뜨기 전에 약간 뜨기 쉬워지라고 이 뭉쳐있는 코들을 살짝 펼쳐주도록 할게요. 너무 뭉쳐있으면 실이 너무 가느다랐기 때문에 코에 바늘 찌르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살짝 펼쳐놔주시고 자, 다음 단은 겉뜨기로 뜹니다. 바늘 바꿔서 잡아주시고 자, 겉뜨기로 뜨실 때는 뜨는 실이 뒤쪽으로 나와 있어야겠죠? 뜨는 실이 뒤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음 단은 전부 겉뜨기. 자, 바늘을 찌르실 때 지금 편물이 굉장히 성글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떠져 있는 코의 크기도 굉장히 커요. 헐겁고 크기 때문에 바늘을 아래 떠져 있는 코들에 잘못 찌르게 되실 수도 있어요. 자세히 보시고 정확하게 코 위치에 찔러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도 겉뜨기 단인데 첫 번째 코 뜨실 때 여기 밑에 구멍에 잘못 찌르시면 안 되고요. 바늘에 걸려있는 코에 정확하게 바늘 찔러주신 상태에서 뜨는 실 뒤로 보냈다가 바늘 사이로 들어와서 겉뜨기. 첫 번째 코 뜨고 나서는 뜨는 실 살짝 잡아당겨주시고요. 다음 코부터도 계속 겉뜨기겠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쪽에 떠져있는 이 코에다가 들어가시면 안 되고 바늘은 바늘에 걸려있는 코에 정확하게 찔러주셔야 합니다. 끝까지 쭉 겉뜨기로 떠주세요. 자, 이렇게 뜨다가 코가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대로 바늘 넣어주시면 되고 꼬리실 한번 잡아당겨서 편물 모양 정리해줄게요. 자, 몇 단 동안은 다 뜨고 나서 이렇게 꼬리실 한번 잡아당겨서 정리해주시면 좋아요. 자, 다음 단 뜨시기 전에 또다시 코들 살짝 펼쳐서 다음 단 뜨기 좋게 만들어주시면 편하게 뜨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안뜨기 한 단, 겉뜨기 한 단 했어요. 다음 단은 다시 안뜨기로 뜰 차례겠죠. 바늘 바꿔서 잡고 이번 단 다시 안뜨기.
자, 이번 단 뜨실 때도 여기 아래쪽 첫 코는 항상 이렇게 공간이 좀 크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 공간에 바늘 넣으시면 안 되고 바늘에 걸려있는 코에 정확하게 찔러주셔야 해요. 자, 이번 단 안 뜨기로 다시 뜰 차례죠. 자, 근데 뜨시다 보면 지금은 초반이니까 이렇게 생각이 잘 나는데 지금 안 뜨기로 뜰 차례인지 겉뜨기로 뜰 차례인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편물이 이 머플러는 굉장히 성근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앞면인지 겉면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코 모양으로 보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꼬리실로 구분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꼬리실로 구분하는 방법은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실뭉치랑 연결된 뜨는 실이 있고 꼬리실, 잘려있는 실이 있어요. 이 실의 위치가 이렇게 같은 방향 쪽에 있으면 안 뜨기로 뜨실 차례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준 위치는 단을 시작하기 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시작할 차례에서 보셨을 때 뜨는 실이랑 꼬리실이 같은 위치에 있으면 안 뜨기로 뜨는 단을 떠줄 차례인 거고요. 꼬리실이랑 뜨는 실 위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대로 달려있다 하시면 그 단은 겉뜨기로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뜰 차례에서 보니까 뜨는 실이랑 꼬리실이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죠? 안 뜨기로 뜨시면 되는 단입니다. 첫 번째 코 바늘에 걸려있는 실에 잘 찔러서 안 뜨기로 뜨는 단이니까 전부 다 안 뜨기로 떠줍니다. 자, 이번 단 다 뜨시고 나면 다음 단은 다시 겉뜨기로 뜨시면 되겠죠. 안 뜨기 한 단, 겉뜨기 한 단 반복이니까요. 마지막 코까지 안 뜨기로 떠주셨으면 다시 코 펼쳐서 뜨기 좋게 만들어주시고 다음 단 다시 겉뜨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반복을 하시면 되냐면 실 한 볼을 다 쓰실 때까지 혹은 원하는 길이가 되실 때까지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길이는 자유롭게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뜨시다 보면 이렇게 편물이 안쪽으로 말리거나 양옆으로 말리거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메리아스 조직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세탁하시고 나서 블로킹 해주시거나 블로킹 하신 상태로 스팀 한번 해주시면 쫙 펼쳐져요. 근데 그렇게 하셔도 끝까지 완벽하게 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조직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원래 그렇게 생긴 디자인이기 때문에 착용하셨을 때 그렇게 티 많이 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자, 원래 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원하는 길이까지 다 뜨시고 다시 만나서 마무리하는 방법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원하는 길이까지 다 뜨신 분들은 코막음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코막음은 덮어씌워서 코막음을 해줄 거예요. 지금이 겉뜨기 할 차례이면 겉뜨기를 하면서 안뜨기 할 차례이면 안뜨기를 하면서 해줄 거고요. 저는 지금 보시면 뜨는 실이랑 꼬리실이 반대 방향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겉뜨기를 뜰 차례입니다. 겉뜨기 하면서 코막음 하는 방법 보여드릴 건데요. 자, 안뜨기 하실 때도 뜨는 것만 안뜨기로 하면서 방법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저는 겉뜨기 할 차례니까 겉뜨기 하면서 코막음 해볼게요. 자, 덮어씌워서 코막음 하실 때는 먼저 두 코를 겉뜨기 혹은 안뜨기로 떠줍니다. 저는 지금 겉뜨기 할 차례니까 겉뜨기로 두 코 떴고요. 안뜨기 하실 차례이신 분들은 안뜨기로 두 코 떠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코가 오른쪽 바늘에 모이면요. 아래쪽에 있는 코, 안쪽에 있는 코를 왼쪽 바늘로 들어 올려서 자, 잘 안 들어 올려지시면 아래쪽을 살짝 당기면서 찔러주시면 잘 들어갈 거예요. 들어 올려서 위쪽 코에 덮어서 씌워줍니다. 자, 이 모헤어 머플러는요. 덮어씌워 코막음을 하실 때 뜨는 실을 너무 당겨가면서 하시면 위쪽이 쫙 오므라들어서 모양이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최대한 실을 널널하게 두시고 마무리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지금 한 코 덮어씌워줬더니 오른쪽 바늘이 한 코밖에 없죠. 자, 다음 코를 한 코 떠줍니다. 저는 겉뜨기로. 자, 안뜨기 다니신 분들은 안뜨기로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 바늘에 다시 두 코가 모였을 때 다시 한번 안쪽에 있는 코를 들어 올려서 덮어 씌워줍니다.
지금 덮어씌워 코막음 두 번 했어요. 자, 다음 코 계속 똑같이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코 저는 겉뜨기로 뜨는 단이니까 겉뜨기로 뜨고, 자, 안뜨기로 뜨는 단이신 분들은 안뜨기로 뜨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뜨고 오른쪽 바늘에 두 코가 보이면 안쪽에 있는 코를 들어 올려서 덮어씌우기. 실을 너무 많이 잡아당기지 마세요. 자, 계속 반복해 줍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뜨던 대로 뜨고 겉뜨기 혹은 안뜨기 뜨고 아래쪽에 있는 코 들어 올려서 덮어 씌우기. 다음 코 뜨던 대로 뜨고 안쪽에 있는 코 들어 올려서 덮어 씌우기. 다음 코 뜨던 대로 뜨고 안쪽에 있는 코 들어 올려서 덮어 씌우기. 다음 코도 똑같이 뜨던 대로 뜨고 안쪽에 있는 코 들어 올려서 덮어 씌우기. 마지막까지 계속 똑같이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뜨던 대로 뜨고 덮어 씌우고, 뜨던 대로 뜨고 덮어 씌우고, 뜨던 대로 뜨고 덮어 씌우고, 뜨고 덮어 씌우고, 뜨고 덮어 씌우고, 마지막까지 뜨고 덮어 씌우고, 뜨고 덮어 씌우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까지 똑같이 반복을 해주시면요, 왼쪽 바늘에는 아무 코도 남지 않고 오른쪽 바늘에만 한 코가 걸려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무리 해주실 때는 실을 너무 바짝 자르지 마시고 어느 정도 10cm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실을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그대로 바늘 위로 들어 올려서 고리를 크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바늘은 빼주시고 실은 고리 잡아당겨서 쭉 뽑아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코막음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실은 돗바늘로 정리해서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자, 남아있는 꼬리실들은 돗바늘에 연결해서 코 잡은 부분 그리고 코막음 해준 부분으로 사이사이 숨겨주시면 되고요.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보이지 않게만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꼬리실 이렇게 잘 안 들어가실 때는요, 조금 끝부분 접어서 끼워주시면 잘 들어갑니다. 끼워주신 상태에서, 자, 위쪽이 보이게 편물을 드시고 코 사이사이로 찔러가면서 남은 꼬리실들을 숨겨줄게요. 너무 울지 않도록 중간중간 양쪽으로 잡아당겨가면서 숨겨주시면 더 좋아요. 끝부분에 이렇게 한 가닥씩을 걸어서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숨겨준다는 느낌으로 감춰주시면 편하게 숨겨주실 수 있습니다. 자, 중간쯤까지 오면 이제 실은 바짝 잘라서 마무리 해줄게요. 모헤어 특성상 실이 잘 엉겨붙기 때문에 짧게 잘라주셔도 잘 빠지지 않으실 거예요. 반대편도 똑같이 숨겨줄게요. 끝부분에 한 가닥씩 걸어서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숨겨줍니다. 정해진 위치는 없고요, 잘 보이지 않게만 감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너무 울지 않게 잡아당겨가면서 끝부분으로 꼬리실 숨겨주시고, 남은 꼬리실은 짧게 잘라서 마무리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꼬리실 마무리 방법까지 같이 해봤고요. 필요한 방법은 모두 알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예쁘게 머플러 완성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